잠옷을 사러 가고 싶어요. 아. 시부야에 제가 좋아하는 잠옷 가게에 왔습니다. 이거 봐요. 귀여워. 마연 하트. 결국 이렇게 만날 거. 어머, 안녕하세요. 뭐 하러 싸운 거야? 뭐 하러? 결국 이렇게 만날 거. 마연해. 아, 좀만 더 찍어. 한 3분만 더 찍어. 밀만큼 좀 찍어야지. 오, 핑크예요. 이따 제가 그런 걸 보여드릴게요. 짜잔! 제가 오늘 쇼핑한 잠옷이에요. 아! 어? 맞아. 보여드릴게요. 이번에 챙겨온 거. 이번에 꼭 챙겨와야 했던 옷들. 가장 중요한 아이템은 쓴 거지만 짠! 제 집에서도 쓰는 그 두피 쿨링 두피용 샴푸. 평소보다 더 노출되어 있을 때 두피가 갑자기 아 뜨거워 하고 반응을 할 수 있어요. 물도 바뀌고 날씨도 다르고 뭐 피곤하고 그래서 좀 예민해지는 거예요. 이렇게 빨갛게 진짜 진주 맘마 띄워줄게. 뉴욕 그게 뉴욕 아니에요. 빨리 책 같은 거 꺼내. 역시 독서하는 소녀시대. 감성에 지금 감성이 막 터져 나오나요? 혹시 유리는 웰빙 하고 있군요. 웰빙이요? 어 뭐야 이거 듣고 있는데 웰빙이라뇨. 아니면 씨 제기 타요. 야 미친놈 놀래. 야 너무 티나는 엄마 아니었니? 평소에 책을 많이 읽으려고 노력하고 있어. 일어나봐. 야 인터뷰 하잖아 지금. 여보자 인터뷰 이거는 지금 창문 넘어 도망친 100세 노인이란 책이에요. 지금 노인이 100세인데 양로원에 있다가 탈출을 했어요. 어? 탈출을 해서 흥이 진진하구만. 네 재밌어. 자는 거야? 진짜? 다 물고 자. 되게 이쁘게 자. 잠자는 숲속의 유난가요? 너 안 찍고 있어요? 뒷발 찍고 있어. 하이. 여기 유리산 소녀시대. 아프네요. 유정이랑 같이 맨날 날아다니네요. 오그라진다고? 아니야. 저희는 오자마자 이렇게 해요. 그리고 이렇게 정리해놨어. 인천공항이니까 우리 무조건 운동화. 어, 난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어. 역시. See you later.